핸드폰으로 자신의 리즈 시절을 감상하는 여성. 그런데 야 박도라 진짜 이쁘다. 자화 자찬을 시작합니다. 사실 핸드폰을 보는 여자 지영은 불의의 사고로 슈퍼스타 박도라 시절의 기억은 잃고 단역 배우 김지영으로 살고 있었는데 너랑 다른지 왜 저령? 그때 박도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도라의 친엄마 백미자가 다가오고 갑자기 등을 깝니다. 자꾸만 지영이 도라처럼 느껴진 엄마는 어린 시절 도라의 등에 있던 북두칠성은 아니고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 필승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마리. 필승의 친모 수현은 APP그룹 회장 공진택에 대한 죄책감으로 왜? 이혼을 결심하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는 엄만 엄마 맘대로 해. 그 대신 나도 내 맘대로 살 거니까 후회하지 마.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클럽에 갑니다. 혼자 여기 왔어? 혼자? 네. 나가 같이 놀래요? 마리에게 들이대는 악의 무리를 싫어요. 아 놀면 야! 배치우는 고필승. 휴탄대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야 너? 내 동생이야. 꺼져. 오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오마리 일단 가자. 출생의 비밀이 있는 필승과 필승의 친모 수현. 이 기구한 운명의 가족들과 내가 박도란 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지영.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회부터 36화까지 이 파란만장하게 긴 고몽의 리뷰는 언제 끝날까요? 그러니까 대답해.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너도 나 좋다고 대답하라고! 아닌 밤중에 찾아와서 공진단 대표! 지영에게 사랑을 갈구하던 공진단은 쭈빼기! 쭈빼기! 연타를 맞게 되고 너 지금 사람 쳤어? 했다 어쩔래. 뭐야! 다행히 주인공 필승은 싸움을 좀 하는 편이었고 고구마 없이 사이다로 공진단을 날려버리는 필승. 아이고 감독님 왜 이래요! 어디 가서 이겨요? 아 그만해요! 아 들어가요! 당신 한 번만 이렇게 와서 지영 씨한테 함부로 걸면 나 더 이상 안 참아. 그래 정신승리는 이런 표정을 하는 거야. 지영 씨 가요. 지영 씨 내 여친인데 내가 지켜야죠. 내 여친하길 잘했죠? 공진단의 회방 덕에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진 두 사람.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말아요. 당연하죠. 아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나요? 머리에 총 맞았죠? 다신 만나지 않을 것처럼 다짐하는데 왜요? 그 시각 공진단은 고필승에게 한 방 맞은 것에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고필승 그 자식이랑 둘이 사귀는 거야? 아 나 진짜 이것들이. 한편 필승이 자신의 친오빠란 걸 알게 된 마리는 마리야 필승의 집에 가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는데 너 어디 가려고? 필승이 오빠 집에. 마리야 엄마 왜 이렇게 놀라?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엉뚱한 말이라도 할까봐 그래? 엄마 정말 뻔뻔한 것 같아. 뭐라고? 엄마, 엄마는 무조건 필승이 오빠한테 미안해하고 선영이 아줌마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내가 거기 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것만 무서워? 그것만 걱정돼? 일침갑 마리의 독설이 이어지고 마리야 엄마처럼 이렇게는 못 있겠어. 나는 필승이 오빠랑 선영이 아줌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고. 마리의 선택은 예, 마리야 이거는 할머니 진주 목걸이고 이거는 아줌마 가방이고 선물 공세. 마리야 이거 다 뭐야? 어? 그동안 우리 필승이 오빠를 훌륭한 어른으로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오빠인 필승을 키워준 것에 대한 돈이 넘치는 마리의 최선의 감사의 표현 방법이었죠. 아줌마는 정말 천사예요.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저를 그냥 필승이 오빠 여동생으로만 생각해주세요. 아직 필승의 비밀을 모르는 가족들은 어리둥절합니다. TV가 너무 작네. TV도 바꿔줄까? 다음날 공진단은 시간도 많은지 지영의 집 앞에서 잠복하고. 기업 대표라는 사람이 할 일이 없나 봐 이렇게. 여기는 왜 또 오셨대요? 야 김지영 너 그동안 양다리였어? 에? 너 고필승 만나면서 내가 내 여친 하라고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 그동안 간 보면서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너 내 마음 가지고 논 거 보상해. 불쑥 나타나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 찌질이가. 지는요 대표님 매물 흔든 적도 간본 적도 없어요. 아유 옷값 대신 밥 사라고 한 건 대표님이잖아요. 그 지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지 대표님한테 매미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아니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오해를 할 줄 알았으면 지가 그 땡빚을 내서라도 그 옷값을 갚았을 거구만요. 아유 지는 그 할 말 다 했으니까 그 바빠서 이만 가볼게. 여기 다시 오지 마요.
누가 반가워한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공진단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고. 아, 나 저 촌딱! 저 촌딱! 촌딱이라고 하지마! 그때 공진단에게 걸려오는 전화. 진단씨, 저 왔어요. 어, 태희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단씨 놀래켜주려고. 상견례 날짜는 언제쯤이 좋으시대? 다음 주 주말에 점심쯤 어떠신지 여쭤보라고 하셨어요. 진단의 마음은 지영에게 있었기에 약혼녀와의 혼사가 짜증이 납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피스. 네. 퇴근한 피스는 자신을 좋다고 따라다니던 마리가 마리 씨. 집에 또 있자 적잖이 당황하는데. 앞으로는 마리 씨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리라고 불러주세요. 왜냐면 전 이제 오빠 여동생으로만 지내고 싶거든요. 말도 그냥 편하게 반말로 해주고.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놀랍긴 하지만. 아, 그럴까?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드릴게요. 마리의 진심 어린 사과 덕에 두 사람은 정말 친남매처럼 지낼 수 있게 되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도 되죠? 아, 그럼. 나도 그게 좋아. 나도 여동생 생겨서 좋은데? 그렇게 필승의 의남매가 된 마리에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데. 엄마, 나 오빠한테 내 거 나눠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오빠도 우리만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내 거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산 양도! 오빠한테 준다고 아빠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아빠한테는 오빠 존재 비밀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거 오빠한테 나눠줄 수 있어? 한편 필승이 맡은 드라마 공갈치지만은 방송국을 먹여 살리는 초대박 드라마로 자리 잡게 되고, 필승은 다른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는 스타 PD가 됩니다. 네, 대표님이 이렇게 몇 번이나 찾아와 주시고 러브콜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장님이요? 국장까지 필승을 잡을 정도로 점점 거물이 되어갑니다. 알았어요. 심사숙고 할게요. 심사숙고해서 여기 있어. 뭐라고? 드라마 제작사를 하고 싶다고? 수연은 이 기세를 타고.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갑자기 아닌데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빠,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남자가 약속한 말은 지켜야죠. 말이 합심해서 공회장 설득에 성공하고. 알았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고마워요 여보. 아빠 진짜 고마워. 아빠 진짜 사랑해. 엄마가 드라마 제작일 시작한다고 하니까 마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날 수연은 곧장 필승을 만나고. 필승아, 우리 회사에 와주라. 회사 스카우트 제의와 계약서야. 지금 한번 읽어볼래? 엄청난 액수의 계약금까지. 계약금이 너무 많은데요. 무슨 소리야.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고감독이랑 하는 거지.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제작사에서도 고감독 영입하려고 난리던데? 내가 이 정도는 제시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 고감독이 와주기만 한다면 고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게. 너무 감사한 제안이긴 하지만 상상을 초월한 액수에 필승은 망설이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나중에 필승이 자기 아들인 거 밝혀지면 이거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잠시 후 필승은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자 기쁨보단 후회와 아쉬움이 찾아오는데. 돈 때문에 성인 화보를 찍는 도라를 막지 못했던 과거와. 나 이거 몇 시간만 찍으면 20억 벌어. 후회를 해도 내가 아니까 오빠 20억 없으면 입당 찍어 나라고! 20억? 돈 때문에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죠. 아니, 없는데. 다시는 휘청거리지 않을 거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내 소중한 사람 놓치지 않을 거야.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다시는. 그런데 뭐라고요? 공진단이 막아서고. 고필승 감독을 그 돈에 계약을 한다고요?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진단이, 너 네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때 삼촌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일침갑 마리의 등장. 삼촌이 얼마를 투자했길래 우리 엄마한테 간섭이냐고. 투자한 돈 얼마야? 아빠, 그 돈 내 주식에서 빼서 삼촌 줘버려. 참경로 그 자체인 마리는. 마리. 삼촌, 우리 엄마한테 간섭하지 말고 삼촌들이나 똑바로 해. 삼촌이 그동안 망해먹은 거 내가 다 말해줄까? 미얀마 콘도, 베트남 콘도, 레몬 건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어머, 마리야. 삼촌을 발라버립니다. 엄마,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필승이 오빠 완전 대박 감독 될 거니까. 우리 엄마 절대로 안 망해요. 할 때 나는 마리의 협조 덕에 진단은 아무 반박을 못하고 얼마 뒤 고고엔터의 창업식이 열리는데.
그리고 저희 고고 엔터테인먼트 제1호 계약 감독님이십니다. 고필승 감독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고필승 감독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고고 엔터테인먼트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앞으로 승승장구할 날만 가득해 보이는 필승에게 불만 가득 공진단이 나타나고. 김정 씨는 사귄다면서요? 나는 이번에 알았네. 좋은 날 괜히 에너지를 쓰기 싫은 필승은 못 들은 척 넘어가려 하지만. 지영 씨, 고 감독에 그냥 가죠. 사실 나는 그 촌 딱 그냥 좀 웃기고 특이해서 몇 번 만나서 놀아봤는데 이젠 재미가 떨어져서. 자기가 못나서 지영의 마음을 못 얻은 걸 지영이 욕을 하며 분풀이를 하는 못난 녀석.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온 것 같던데 이런 얘기 결혼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내 앞에서 인간 쓰레기 인증하는 겁니까? 필승은 인간 쓰레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야, 결국 선을 넘는 공진단. 결국 두 남자는 혈투를 벌이게 되고. 어딜 쳐. 결혼한 여자가 있으면서 딴 여자한테 집적거리는 게 그게 인간 쓰레기지 뭐가 인간 쓰레기야. 그게 남자가 할 짓이야? 내가 여자를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지영 씨 내가 먼저 찍었어. 그렇게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난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손님들이 모두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뭐야? 공진택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이거? 마침내 내 편이면 한없이 든든한 할머니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해 주는데. 아니 둘이 왜 싸우는겨? 아니 그러니까 그 문간바 그 아가씨 때문에 지금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이고 참. 아니 그 시골 촌 아가씨가 뭐라고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거야 필승아. 덕분에 공진단은 파혼. 공진단 씨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다신 보지 말아요. 치기를 부린 공진단은 공씨 가문의 망신이자 역적이 되고. 저, 출신을 못 속인다더니 그래서 네가 첩자식 소리를 듣는 거야? 응? 우리 집안에 똥물을 끼얹어 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인류식품 거기가 어떤 집안인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주선한 자리인데 이렇게 똥치를 해? 그것도 네 형수 회사 장립 행사장에서. 어? 이 막대 먹은 놈 공회장 이런 놈한테 엔젤 투자를 주는 게 아니었어. 나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안 준다 했는데 주자국인 건 고모님입니다. 고모님 말고요.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결혼할 여자가 있는 놈이 딴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그것도 다른 남자가 있는 여자를. 형편은 놈놈 같으려. 속 시원한 사이다 세례가 이어지고. 삼촌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삼촌 한 번만 더 우리 필승이 오빠한테 손대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우리 필승이 오빠? 필승이가 네 친오빠라도 돼? 쟤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장수연 말이 저렇게 헛소리 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 알았어.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공진단의 포효가 이어집니다. 수연은 마리를 타이르지만 공마리 엄마 봐. 상상 이상으로 자기 객관화가 뛰어난 마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리 오빠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그냥 오빠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아. 굉장히 뛰어난 메타인지. 친구 집에 자식 버린 거는 드라마에도 안 나오잖아.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조차 못해. 아니 이렇게 미녀와 순정남의 일침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 아, 저리십니까? 한편 이번 사건 근처에도 없었던 지영에게 불똥이 튀고. 대체 저 문카방 촌당에 뭘 어떻게 했길래 멀쩡한 두 놈이 그렇게 쌈박질을 하냐고. 어? 행동을 좀 똑바로 하고 댕겨.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예? 그때 할머니. 필승이 지켜주고. 지영 씨한테 왜 그러세요? 지영 씨 가요. 그럼에도 할머니의 꾸짖음이 계속되자 아가씨 이 남자 저 남자 들쑤시고 댕기는 거 아니야? 할머니 아니라고요. 지영 씨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결국 폭발하는 필승. 야 필승 너 인마. 필승은 지영에게 혼납니다. 뻑하면 주먹질이 나고 나는 감독님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공 대표가 주먹을 먼저 날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야죠. 아니 그냥 피했어야죠. 나는 감독님이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실망이에요. 아니 내가 그냥 누굴 탓하고 있어요. 아 저 지영 씨. 아
아니 따라오지 마요. 꼴딱 보기 싫으니까. 필승에게 단단히 화가 난 지영은 집으로 가버리는데 지영 씨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왔어요. 여심을 녹이는 필승의 필승과 떡볶이를 사오고 아니 뭐하는 거래요? 아니 떡볶이만 놓고 간다더니 막 나한테 사기친 거예요? 부러진 양복과 여유 있는 미소 그리고 떡볶이까지 이거 완전 선수하냐 이거? 아 이게 뭐하는 짓이래요? 지영 씨 그런 사람 아닌데 공 대표가 지영 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게 화가 났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지영의 화도 금세 가라앉고 하지만 앞으로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공 대표가 또 주먹질을 하더라도 같이 싸우지 않고 피하거나 도망갈게요. 그럼 됐죠? 필승의 사과를 받아줍니다. 오늘 내가 경솔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한편 필승의 친모수연은 필승을 흔든 지영이란 여자에 대해 신경 쓰이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필승이가 주먹질까지 해. 다음날 필승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며 지영을 관찰합니다. 설마 저 아가씨야? 아니 지금 저 아가씨 때문에 필승이랑 마리 삼촌이 그 난리를 친 거야? 하지만 수연의 눈엔 지영이 성에 차지 않았는데 이 시각 필승은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화려한 퇴사를 하고 있었는데 APP 그룹으로 짐을 옮기던 필승은 제일 마주하기 싫은 공진단과 마주치게 됩니다. 지영에게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필승은 진단을 지나치고 감사합니다. 진단은 그런 필승의 모습에 더 열이 받습니다. 필승이 새로 입주하게 될 사무실은 신분 상승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리의리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었고 여기가 정말 내 방 맞아? 고감독? 어때? 방이 마음에 들어? 내가 신경 좀 썼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혼을 갈고 뼈를 갈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감독님. 꼭 잘해낼게요. 수연은 기회를 봐 지영에 대해 물어보고 참... 얘기 들었어. 문감방 아가씨 얘기. 아, 네.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나도 고감독이 그 아가씨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지영 씨와 공 대표 일은 다 오해예요. 그리고 이 일은 제 사생활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생활에 대해 선을 긋는 필승. 그리고 고고엔터의 첫 오디션 날 소속 연예인과 함께 방문한 도라이 엄마 백미자는 어김없이 필승의 방을 먼저 찾아와 필승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돌아 죽고 목구멍이 포도총이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구구절절절절절 고감독님 우리 도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은 우리 돌아 생각해서 본인의 도박빚이 원인인 건 생각 안 하고 죽었다고 알려진 딸을 이용해서 반성도 않는 백미자. 오늘 오디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습니다. 도도 배우가 우리 드라마 캐릭터에 맞는다면 전혀 마다할 이유 없습니다. 오디션 준비 잘하세요. 아유 저 고지식한 꼴통. 아이고 이런 경력까지. 아유 그럼 고감독님 그렇게 알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같이 불편함을 드러내도 끄떡도 않는 철면피 백미자. 지영 역시 고고엔터 오디션에 참여하는데 너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갔어? 약혼녀인 나도 안 갔는데 네가 거길 왜 가? 너 무슨 속셈으로 거길 가? 현장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너 불륜녀로 SNS에 쫙 다 뿌려줄까? 27살에 불륜녀 딱지 쓰고 한번 살아볼래? 압도적인 연기에 수연도 지영을 다시 보게 되는데 전 김지영 씨가 우리 캐릭터에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영 씨가 우리 서브 여주로 왔으면 좋겠어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도 김지영 씨요. 그럼 다들 김지영 씨가 좋다는 거죠? 난 그때 김지영 씨 반대예요. 만장일치에 반대를 거는 수연.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경력도 없는 신인 반대입니다. 대표님 저 공갈치지마 할 때 김지영 씨 단역으로 나왔었는데 그 잠깐 나온 신만으로도 시청자들이 저 배우 누구냐고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 줄 아세요? 김지영 씨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 없이 지영을 안 뽑기엔 뽑아야만 할 이유들이 너무나 명확했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죠. 고감독 잠깐 나 좀 봐요. 결국 필승을 따로 불러내 지영을 뽑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고감독 이건 아니잖아. 김지영 씨 그 아가씨잖아. 고감독 문갓방에 사는 아가씨. 작가님이 왜 그렇게 김지영 씨한테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고감독이 잘 얘기해서 다른 배우로 결정하면 좋겠어. 하지만 대표님이야말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 정신이 투철한 필승.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했다면 오늘 오디션을 왜 받겠습니까? 오늘 오디션에서 김지영 씨보다 연기 잘하고 우리 캐릭터에 맞는 사람 있었나요?
김지영 씨가 제일 잘한 거 맞아요.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 쓰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팅에 소신을 보이고 저한테 믿고 맡겨준다고 하셨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많은 반대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주연급 배우로 캐스팅이 된 지영. 아니 새벽 4시 촬영이 뭐야. 지영 씨 한숨도 못 잤죠? 지는요 괜찮아요. 끝도 없어요. 아니 지 인사하고 올게요. 네. 특유의 에너지로 촬영장 분위기를 띄우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다음 날. 어젯밤에 우리 진단이 집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기집이랑 같이 있을 것 같아서 날 밝자마자 달려왔더니 안나 다를까 이기집에도 없어. 이것들 지금 둘이 같이 있나 봐. 뭐? 이 불려시 같은 애한테 홀려서 우리 진단이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어. 파혼? 그때 새벽 촬영을 마친 지영이 집에 오고. 저기 문간방 아가씨 마침 지금 오네. 문간방 아가씨 어제 외박한 거야? 너 지금 누구랑 있었어? 너 지금까지 우리 진단이랑 같이 있었지? 어? 우리 진단이 결혼 지금 파토나게 생겼는데 뻔뻔하게 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옷대를 오해하기 시작한 애교와 피싱의 가족들은 또 지영을 못살게 굴고. 이것 봐요 아저님! 지랑 공진단 대표님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죠? 근데 왜 또 와서 이런데요? 지 새벽부터 촬영하고 오는 길인데 이런 지가 뭘 어쨌다고 이런데요 이러길. 촬영 좋아하시네. 예 선영아 이 집에 당장 내쫓아버려. 아니 이럴 땐 갑자기 또 필승이가 안 나타나? 우리 필승이 돌아오기 전에 저 문간방 아가씨 내보내자. 또 모든 문제는 지영에게 돌아가고. 아가씨는 계속 결백하다고 하는데 이 손병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뭐 한 손만 가지고 소리가 나? 그런 빌미를 줬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아, 그니까 당장 답답하다. 나갈 집 알아봐. 할머니야 나가세요. 우리가 이사비용 내줄 테니까. 필승이 시상식 일정으로 인해 해외로 출장 간 사이. 예 할머니. 예 아줌니. 지 나갈게요. 지영을 내쫓아버리고 지영은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집을 구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집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한편 백미자의 소속 배우는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대표님이랑 도저히 일 같이 못하겠어요. 계약금 받은 건 그동안 일한 걸로 퉁치세요. 우와 이런 무슨 개뼈다이 같은 게 다 있어 진짜 이 도도 이놈의 기집애. 도도까지 나가며 되는 일이 하나 없고. 아휴.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아이고 이 아줌마 팔자도 참 바람만장하네. 바람만장해. 아주 용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 우리 딸 죽고부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아니 아줌마 뭔 소리야 어? 아줌마 팔자에 죽은 자식 없어. 에? 여기 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뭘 죽었대? 도라의 생존을 맞춘 무속인. 뭐라고요? 가까이에 있다고요? 우리 딸이 안 죽었으면 왜 나를 안 찾아와? 아유 괜히 아까운데 10만원만 날렸네. 당연히 백미자는 무속인의 말을 믿지 그래, 않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때마침 안경을 벗은 지영이 미자의 앞을 지나가고 죽은 딸 도라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순간 그간 큰아들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도라. 아니, 내가 그 자꾸 그 문간방 아가씨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도라 생각이 나. 아이고 안 죽었어. 여기 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뭘 죽었대? 걔 어디 갔어? 수상하게도 딸과 너무 닮았고 연기도 잘하던 지영. 미자는 지영에게 달려가 엄마만 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는데. 정말 안 놀랍게도 지영에겐 도라의 점이 있었고. 뭐하는 거예요 씨바. 도라구나. 지영이 도라임을 확신합니다. 도라 맞구나. 지가 아준이 딸 박도라라고요? 하지만 지영에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고. 아준이!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취했으면 그냥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술주정이에요. 기분이 상한 지영은 자리를 뜨지만. 아니 저 아줌마는 잠깐만요. 그 미친 아줌마요.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지영 역시 그간 있던 일들이 떠오르는데. 아 저 미안한데 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너 도라구나. 너 정말 도라 맞구나. 내가 진짜 박도라랑 닮았나? 야 박도라 진짜 이쁘다. 자기 얼굴을 보며 자화자찬을 합니다. 어이씨, 너랑은 다른지 왜 저령?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는 건 필승뿐. 감독님. 지영 씨, 나 파리 잘 도착했어요. 다
다행이에요. 마리는 어때요? 뭐 지영 씨 없는 거 빼곤 좋아요. 감독님, 아이 그런 닭살스러운 립서비스는 그만 좀 해요. 립서비스 아니고 진짠데? 아무튼 우리 드라마 촬영 끝나면 같이 와요, 파리. 좋아요. 지도 그런 멋들어진 곳 가고 싶었어요. 점점 지영이 돌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미자는 머리카락을 냅다 채취. 정말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와, 아주네. 당연히 결과는 일치. 지영은 미자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 돌았다는 사실에 미자는 기절하게 되고 그날들 도식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죠. 도식아, 유전자 검사 이거 봐봐. 유전자 검사? 뭐 무슨 유전자 검사? 아, 김정이랑 나. 내가 걔 머리카락 뽑아서 검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진짜 도식아, 우리 돌아가 맞아. 진짜 맞다고. 이거 정말 엄마?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지영에게도 밝히는데 기억이 없는 지영은 결과지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죠. 아니에요. 진은 김지영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진은 우리 할머니 손녀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럼 엄마랑 그 할머니한테 가자. 가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네 할머니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네 얼굴은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그 할머니는 알 거 아니야.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가자. 진은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진은 지금 아줌이랑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비련의 톱스타에 환생이 되어버린 지영.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할머니에게 달려가고. 할머니. 연락도 없이 어째 옮겨? 아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지. 자신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 생각하고. 할머니랑 나랑 똑 닮았는데 대체 어떻게 내가 그 아줌마 딸로 나온겨? 파도 이 휩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이 바뀐 거지? 그 기억도 못하고. 그렇다니까. 살아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 요렇게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오. 안 그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정말 돌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먹어봐. 한편 진단은 또 한바탕 하고 있었고. 에? 우리 삼촌이네? 뭐야 이거. 나 오늘 김지영이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가. 취해서 남의 집에 들어눕는 진상의 끝장을 보여줍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아빠, 아빠, 여기야, 여기. 결국 마리가 아빠를 소환하고. 어머 진단아, 너 지금 여기 누워서 뭐해? 집안 망신을 제대로 시키는 진단에게. 이놈 자식. 아따, 찰지다. 사랑의 매를 날려줍니다. 이 일은 나중에 제가 따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너도 나와. 어, 아빠. 미친놈, 미친놈. 너 정말 이럴 거면 죽자 죽어. 한 번 더 좀 냅두면 안 돼? 근데 왜 걔야? 왜 하필 그런 애를 좋아하냐고. 너 혹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도 있어? 보라 닮았잖아. 뭐라고? 지영의 정체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던 찐사랑. 지영 씨 보라 같아서 자꾸 보고 싶어. 보라 씨 대신에 같이 있고 싶다고. 진단이 이렇게 진상을 부리고 있는 동안 지영은 보라야. 자신과 할머니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불일치. 우리 할머니가 진짜 내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악돌아요? 할머니가 정말 내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사랑했던 할머니가 친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에 혼란스럽기만 하고 가뜩이나 의지할 곳 없는 지영은 결국 필승의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도라! 너 이 집에서 구박땡이라고 하더니 또 이 집에서 구박했어? 마침 나타난 미자가 도라를 데려갑니다. 가자! 도라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진짜 평생 갚으면서 살게. 도라야, 저기 뒤에 사진 봐봐. 저거 너야. 우리는 너 죽고 지금까지 매일 너 생각만 했어. 단 하루도 너 잊은 적이 없어. 가족들은 도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려주곤 필승에 대해 음해를 합니다. 필승이 그놈이 너 끌어들였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게 된 거 다 그놈 때문이야. 그놈만 안 만났으면 너 안 죽었고 우리 집 이렇게 쫄딱 안 망했어. 아, 대체 감독님이 뭘 어쨌는데요? 도라야, 너 결혼할 남자 따로 있었어. 근데 고필승 그놈이 끼어들어서 파혼당하고 광고 끊기고 그러면서 우리 집 이렇게 다 쫄딱 망하게 된 거야. 그놈 때문에, 고필승 그놈 때문에. 지도 박도락 기사 봤는데
박도라 죽은 이유가 도박빚이랑 스폰 때문이야. 그래, 엄마가 만든 도박빚 때문에. 아이고, 그건 기사일 뿐이야. 사람들이 뭘 알아. 우리가 다 알지. 너 고필승만 아니었으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탑스타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았을 거라고. 고필승 그놈 분명히 네가 박도라인 거 알고 있었어. 너랑 나랑 못 만나게 하려고 너 그 집에 처박아둔 거야. 우리가 서로 머리끄덩이 자꾸 싸우고 있는데도 고필승 그놈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 봐라. 그놈이 그렇게 무서운 놈이라니까. 아주 철륜을 끊어놓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놈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감독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직 필승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아유. 지영. 그 시각 한국에 돌아온 필승은 바로 혹시... 도라를 찾지만 도라는 이미 떠나 있었고. 뭐야, 지영 씨 설마 여기서 나간 거야? 얼마 뒤 지영이 필승을 불러내는데. 지영 씨!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영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이 있을 뿐이었죠. 감독님, 내가 박도라예요? 질문을 듣자 필승은 당황함을 숨길 수 없었고. 감독님도 설마 내가 박도라인 거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기에 제발 아니었길 바라지만. 아니죠? 몰랐다고 말해요. 감독님은 내가 박도라인 거 몰랐잖아요. 하지만 도라야, 모든 걸 알고 있던 필승.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모른 척해왔지만. 감독님 정말 내가 박도라인 거 알고 있었네요? 근데 왜... 지영에겐 배신감으로 다가왔고. 왜 지금까지 모른 척했어요? 내가 박도라인 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고요? 대체 왜요? 너 기억이 돌아온 거야? 기억 안 돌아왔어요. 도라 시절 기억이 없는 지영은 백 대표님이 내가 박도라인 거 알려주셨어요. 백 대표님이 날 몰라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 내 가족도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 도라야, 아니 지영 씨, 내가 다 설명할게. 필승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죠. 아, 나 이거 속 터지네 진짜. 어떡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영 씨가 자꾸 도라처럼 느껴졌어. 난 내가 이상한 거라고. 내가 도라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영 씨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지영 씨 발목에 별 문신을 보게 됐어요. 그건 도라와 내가 같이 한 커플 문신이었으니까요. 그때야 그걸 보고 지영 씨가 도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영 씨와 백 대표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가 다쳤을 때라면 한참 전이잖아요. 더 늪으로 빠집니다.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독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 진짜. 지영 씨, 나 속 터져. 나는 지영 씨를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어요. 지영 씨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뿐이에요. 우리 헤어져요. 결국 이별을 선언합니다. 난 감독님 같은 사람 못 만나요. 지영 씨! 내 이름 부르지 마요! 지금까지 날 새까맣게 속여놓고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른대요? 그 어떤 해명도 지영의 상처를 치료해줄 순 없었고 이렇게 필승과 지영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져 집으로 가는 필승의 앞에 하필이면 미자가 나타나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내가 왜 그랬는데요? 도라가 왜 죽었는데요? 도라가 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요? 설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도라가 살아있을 때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못했습니다! 지영에게 참아하지 못한 해명을 미자에게 하지만 미자는 진정한 미친 자. 나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앞으로도 우리 도라가 지영인 거 누구한테든 얘기하면은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도라랑 어떻게 해보려고 개수작 부리면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네 집 다 불사질러 버리고 말 거야. 알았어? 나쁜 놈! 필승의 속만 박박 긁고 떠납니다. 아, 미자는 진짜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아니, 저 아줌마 사라지기 전에 진짜 둘이 못 이어질 것 같은데. 도라가 죽고 집을 떠난 막내 도준에게도 도라가 살아 돌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 누나가 맞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어? 그때 바다에 빠진 도라를 어떤 시골 할머니가 살리려다 보니까 전신 재건 수술을 받게 됐대. 그래서 얼굴이 달라진 거야. 내가 도준 씨 누난디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줌이랑 오빠도 아직은 낯설고 쟤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지금 모든 게 낯설고 이름도 낯설지. 엄마라고 안 불러도 돼. 어? 우리는 네가 이렇게 사랑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엄마도 지영이라고 부를게. 어? 우리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자. 어? 돌아. 아이고, 아니 지영아. 어? 그렇게 힘든 일만 가득했던 서울 살이에서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게 된 지영. 고마워요. 얼마 뒤 필승은 지영을 불러내 못다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지난번에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지영씨가 예민하고 흥분한 상태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나한테 도라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엄마는 자기를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한다고.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지영씨한테, 그리고 백 대표님한테 지영씨가 박도라란 말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난 지영씨가 그냥 김지영으로 살길 바래요. 사람들이 지영씨가 박도라인 걸 아는 순간 지영씨가 어떻게 될지, 나 지영씨가 힘들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지영씨가 날 안 만나도 좋아요. 지영씨,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그냥 김지영으로 살아요. 백 대표하고 떨어져서 살아요. 부탁이에요. 필승은 지영을 위한 진심 어린 부탁을 하지만, 백 대표님은 날 낳아준 엄마예요. 근데 감독님은 어떻게 지금도 내 앞에서 내 엄마를 욕보일 수가 있어요? 난 천륜을 끊어내려고 한 감독님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도 못할 것 같아요. 필승과 저와 시청자들의 억울함이 풀리려면 지영의 기억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이별이라는 생각이 잠겨 지영과 추억이 깃든 방을 살피는 필승. 지영이 돌아인지 몰랐을 때도, 지영이 돌아인 걸 알게 된 뒤에도,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떠올린 필승은 다시 한번 지영의 얼굴이 보고 싶어집니다. 잠시라도 지영의 얼굴을 보기 위해 시답지 않은 이유라도 만들어 그녀를 불러내고, 중요하게 할 얘기가 뭐예요? 지영씨가 급하게 집을 빼면서 놓고 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도마예요. 에? 감독님 그거요. 그 참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어요. 그렇게 그 마음에 드시면 그 감독님 가지세요. 잠깐만요. 잠시나마 생긴 이 기회에 지영을 위한 말들을 해주고, 지영씨 혹시 누가 캐스팅 관련으로 지영씨한테 안 좋은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지영씨는 오디션 보고 정정당당하게 뽑힌 거니까 쫄 거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감독님. 사실 이 도마는 핑계고 이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 지영씨 언제까지 기다릴게요.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얼마 뒤 드라마 세트장을 점검하러 온 필승. 각종 장비가 오가는 현장에 마리와 수연이 현황을 오는데, 오빠다 오빠. 그때 필승아 안돼! 세트장 벽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로 인해 필승과 수연은 모두 기절하게 되고, 다행히 필승은 빨리 깨어나지만 필승을 감싼 수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괜찮아?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대표님이 그때 잠결에 필승을 찾는 수연. 아무리 친구 아들을 생각한다는들 너무 과한 수연 행동에 다들 놀라고, 눈치 빠른 마리가 황급히 말려보지만, 엄마 엄마 왜 이래? 엄마 정신 차려봐. 어? 엄마. 수연이 눈 뜨자마자 찾는 것. 엄마 나 필승이는 대표님. 아, 그래 군두구 감독 정말 괜찮아? 네. 필승뿐이었죠. 얼마 뒤 필승의 가족은 필승이 받은 계약금으로 고깃집을 개업하고, 우리 그이도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세미나 갈 수 못 왔어.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다음에 꼭 오겠다고. 회장님이 저렇게 멋진 화환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회복을 한 수연은 마리와 함께 개업 축하를 하러 오고, 축하를 마치고 떠나는 두 사람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귀걸이. 야, 나 이거 마리 갖다 주고 올게. 어. 그리고 차에 타기 전 수연과 마리의 대화를. 오빠 우리 집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싶어. 필승 오빠는 내 오빠잖아. 엄마 아들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돼? 말이야. 모두 엿듣게 된 할머니. 한편 도식은 회식 자리에서, 도식 씨 그 옛날에 박도라도 그 스폰지 사나고 죽더니. 도라의 험담을 듣게 되고, 저기 박도라는 스폰 아니에요. 아니긴 그 스폰 했다고 기사까지 다 났는데. 어? 그 지엄마 도박빚 갚는다. 아니 아니라고요. 뭐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남자한테 몸 팔고 쪽팔려서 죽었다는 사진까지 다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동료는, 그래 내가 박도라 오빠다.
요단강을 건널 뻔하게 되는데 뭐,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뭐라고요? 5천만 원이요? 아이고 저희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을 일도 없어요. 못 죽겠으면 감옥에 보내시든가요. 에? 5천만 원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합의 못합니다. 그렇게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영이 선택한 방법은 당장 돈 들어올 때가 여기뿐이야. 한참 뜨는 신인 배우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나이도 물론 무대에 서게 되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만에 다시 밤무대에 서는 지영. 한편 엿드는 대화가 신경 쓰이는 할머니는 마리를 취조하고 너랑 나랑 우리는 진실한 친구제. 당연하죠 할머니. 그럼 진실한 친구 사이에는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건 그렇죠. 너랑 니네 엄마 장대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필승이 오빠는 엄마 아들이고 내 오빠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헤어져서 살아야 하냐고. 네가 그랬잖아. 필승에 대한 비밀이 들켰다는 것에 네? 크게 놀라는 마리. 순진한 마리는 결국 할머니 안 돼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 진짜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큰일 나요.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 쫓겨나요. 모든 걸 실토합니다. 우리 필승이가 네 아빠 아들이 아니란 얘기야? 네. 필승이 오빠 우리 아빠 아들 아니고 우리 엄마 아들이에요. 절대 알면 안 돼요. 아, 왜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시각 수현은 밤무대를 뛰는 지영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김지영 씨 여기 출연하는 거 진짜 맞아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예 맞아요. 너무 쉽게 인정하는 지영. 정말이에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영은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몰라 보였고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지영 씨 아니 우리 드라마 출연하기로 해놓고 이런 걸 왜 나가요? 우리들 말도 안 하고 계약서 안 봤어요? 출연 전 주의사항 못 봤냐고요? 자칫하면 배우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죄송해요.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아, 제 잘못입니다. 매니저와 함께 압도적 사과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과 업계 복귀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작가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영이 마음에 들지 않던 수현은 이 기회로 지영을 자르려 하고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영을 밀어주던 작가마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 보였는데 무슨 일이야 정말. 얘기해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필승에게 그간 있던 일을 털어놓게 된 지영. 왜 합의금 안 주면 오빠 깜빵 보낸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죠. 감독님한테 어떻게 돈 얘기를 해요. 이 뻔한 패턴 머릿속에 떠오르는 범인은 이거 백미자 대표가 시켰죠. 지영이 한 잘못보다 지영에게 이런 일을 시킨 가족들에게 분노가 치밀고 그 길로 곧장 나이트로 향한 필승. 김지영씨가 받은 출연료 받겠습니다. 나머지 공연 남은 거 계약 해지해주세요. 자신의 사비로 지영을 구제하려 합니다. 위약금 있는데 그래도 해지하시겠다고요? 네. 백민자 대표가 버린 짓에 뒤처리를 하고 나오자 문자가 도착하는데 고 감독님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이 필요한데 당장 불부터 꺼야 되겠다 싶어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저지른 일이야.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우리 돈 여전히 파렴치한 미자. 아니 우리 지영이 이번 드라마에서 잘리면 안 돼 고 감독. 나 한 번만 봐줘. 나 이렇게 부탁할게. 진짜 역대급 빌런입니다 이거.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또 도라를. 아니 그리고 그거 내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니야. 도라가 지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려. 끝까지 본인 책임은 없다고 하는 백미자. 당신 벌써 잊혔어? 당신 때문에 도라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당신 때문에 도라가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벌써 잊었냐고.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아니 경고 아직도 남았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요. 명심하세요. 정말 마지막 경고를 끝으로 필승은 자리를 나서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가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와 아, 제발 백미자는 참기옥 엔딩을 원합니다. 제발요. 필승의 할머니는 마리와 필승의 유전자 검사를 해 남매인 걸 확인하는데 딸한테 걸리고 어? 이거 그거잖아 유전자 검사. 아들에게도 들킵니다. 필승이랑 마리 두 사람 남매래. 얼마 뒤 필승의 생일. 어머 수연아 아이 뭘 또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아니 필승이 생일인데 뭐 나랑 우리 필승이 아빠 것까지 보냈어. 당신 이거 한번 해봐. 수연의 친절해 대놓고 불편함을 드러내는 필승이 아빠. 이거
그 여자는 그 쓸데없이 남의 아들 생일에 왜 이딴 걸 보내고 그래. 길을 너무 내자 엄마 손에 끌려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니. 아유 현철아 너 정말 왜 이래. 이러다 애매한테 다 들통당했어. 들통납니다. 여보 우리 필승이 생모 얘기하는 거예요? 선영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필승의 생모의 정체. 누구예요? 그 여자 누구예요? 정체를 듣게 된 선영은. 선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금껏 자신을 속여온 수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죠. 우리 필승이 나한테 버려두고 그 핏덩이를 나한테 버려두고 이제껏 나를 속여? 그래서 너 나한테 친구하자고 접근한 거지? 친구인 척 나한테 들러붙어서 우리 필승이 훔쳐보려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수연. 핏덩이를, 그 조그만 핏덩이를. 필승의 아빠가 뒤늦게 따라와 선영을 데려가고. 수연은 그간 애써 외면해온 죄책감이 한 번에 밀려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그 시절 어린 필승을 버릴 수밖에 없던 과거를 떠올리며 또 후회하는 수연. 답답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우리 필승이 옆에 있고 싶었어. 제가 알아보니까 김지영 씨 이번 일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나이트클럽 문제는 다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지영 씨 그냥 가는 걸로 하죠. 캐릭터도 잘 맞고. 작가를 비롯한 스태프들은 아직 지영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필승이 끝까지 지지해준 결과 드라마에서 하차하지 않게 됐고. 감사해요. 제 재동 대표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 당연히 잘려야 되는 상황인데 감독님이 직업 위약금도 갚아주시고. 필승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지영.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연기로 보답해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절대로 없게 할게요. 아니야 또 있을 거야. 그래요. 이제 지영 씨도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연기에만 집중해요. 지영이 정말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그저 빛 필승.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해도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필승. 분명 자신과 가족들을 속이고 기만해온 사람이지만 마음이 자꾸만 필승에게 향해 있어. 네 감독님.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감독님이 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담 갖지 말아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지영 씨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항상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해요. 지영 씨, 내가 지영 씨한테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지영 씨가 힘든 거 원치 않거든요. 수연은 무릎 꿇고 다시 사과를 하고. 선영아 미안해. 나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정말로 필승이 절대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어. 감히 그런 꿈조차 꾸질 않았어. 필승이 네가 키웠잖아. 다만 선영아 난 우리 필승이 어떻게 크는지 그것만 보고 싶었어. 그것만. 뭐? 우리 필승이 죽을 죄를 졌다 그랬지? 그럼 너 우리 필승이 내보내. 우리 필승이 네가 네 손으로 잘라서 당장 내보내. 당장. 선영의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이성적인 대화는 아직 불가능해 보였죠. 공진택 회장은 선영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운 아내를 위로하지만. 당신 또 선영 씨 만났어? 정말 선영 씨한테 상처되는 말 했어? 그래서 선영 씨가 당신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지.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 어떤 이유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수연. 내가 다 정리할게요. 여보. 제발요. 아무 말도 않고 혼자 앓는 아내를 그저 믿고 지켜봐주는 공진택 회장.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커져가는데. 다음날 또 찾아간 수연. 너한테 상의할 얘기가 있어서. 필승이 문제로. 네가 뭔데 우리 필승이 문제를 상의를 해? 선영아 난 이 말대로 회사 일 정리하고 필승이 안 보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드라마 제작이 이미 시작돼서 여기서 이거 중단하면 그 모든 책임 필승이가 지게 돼. 내가 미워도 조금만 이 작품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줘. 이 작품 끝나면 우리 필승이 꼭 내보내. 알았어? 수연은 선영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할게. 선영아 너 믿기 어렵겠지만 난 너 정말 좋아했어. 네가 내 친구여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았어.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지냈어.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수연의 욕심이었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덕분이야. 너 지금 친구라고 했어?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라서 우리 필승이 내 집 앞에 버려두고 우리 필승이 훔쳐보면서 살았어. 너도 나는 수연의 진심이 필승의 가족에겐 상처가 될 뿐이었고. 야! 이거 버러지 만도 못해! 또다시 수연의 머리채를 잡는데 그때 필승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방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 아줌마가 날 버렸다고요? 자신의 친모가 수연이란 사실을 알게 된 필승. 어디부터 듣고 있던 거니 필승아? 필승아, 아니야 나는 야! 네가 뭔데 필승이래?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해? 필승은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는 할머니가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저지 널 우리 집 앞에다 버렸어. 나 아직 일주일도 안 된 피덩이 너를 저지 우리 집 앞에다 버렸다고. 할머니 덕분에 장장 30화 에피소드가 한 번에 요약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 지영의 할머니. 할머니를 지영에게 모셔다 드려야 하지만 감독님 우리 지영이 어디쇼? 필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고. 예 감독님. 지영씨 할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지영에게 할머니를 모셔드리고. 참말로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 데려다줘서. 지금은 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필승. 곧장 수연에게 찾아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죠. 다 사실인가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대표님이 저를 낳고 버린 생모 맞아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고. 차마 입으로 그렇다고 말을 못하시는 거 보니 정말 사실인가 보네요. 지금 수연이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 사과뿐이었죠. 당신을 친구로 믿었던 우리 엄마 감정은 생각 안 해? 당신 감정만 죽여! 어떻게 끝까지 당신 감정만 생각해? 어떻게! 미안해 필승아. 필승이 받은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과거 자신의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들이기에 수연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속 깊은 필승은 가장 놀라고 마음 상했을 키워준 엄마를 찾아가고. 너는 괜찮은 거니? 응? 그럼요. 난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엄마를 먼저 위로합니다. 미안하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엄마가 걱정이구만. 멍청한 엄마라서 너한테 그런 걸까지 보이고. 나한테 엄마는 엄마 한 사람이야. 엄마뿐이야. 속 깊은 아들의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우리 필승이 내 아들. 나도 엄마 이렇게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생모보다 키워준 엄마의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필승. 엄마와 필승 내 관계가 틀어지자 필승 내 가족들을 좋아하던 마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마리야! 멀리서 필승의 모습을 바라보다 걸립니다. 마리야, 괜찮아? 네, 미안해요 오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몰래 오빠를 훔쳐봐서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앞으로 다시는 안 올게요. 마리야 잠깐만. 수연의 이기심과 선택이 미울 뿐이지 우리 얘기 좀 할까? 마리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필승. 네 엄마가 날 낳아준 생모라는 사실이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돼. 왜 그런지는 알지? 알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넌 내 동생이잖아. 동생인 공마리만큼은 마음으로 받아주려 합니다. 나는 네가 동생이라서 좋아. 진짜요? 그래서 너는 가끔 보고 싶어. 내 동생이니까. 네 생각은 어때? 전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한편 수연은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수연이 걱정돼 찾아온 공진택.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선영 씨가 화 안 풀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공진택은 아내가 솔직하게 고민을 얘기해줬으면 하지만 당신 만나기 전에 애가 있었는데 그 애를 제 친구가 키우겠어요 라고 할 수는 없어서 누워만 있는 수연. 나 당신 남편이잖아. 당신이 선영 씨한테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 위로라도 해줄 수 있잖아. 하지만 남편의 그런 위로가 수연의 양심을 더 찔러왔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제발 조금만 당분간만 나 좀 봐줘요.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당신 자꾸 이러면 어떡해요.
수연을 사랑하는 진택은 수연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선영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제 한 사람이 선영 씨와의 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로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수연이하고 저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하지만 수연과 의절했다는 얘기만 하는 선영. 혹시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공 회장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데. 여보. 그럼에도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려 꽃다발까지 사오지만. 여보, 나 방금 선영 씨 만나고 왔어. 혹시라도 무슨 말을 들었을까 봐 크게 놀라고. 뭐라고요? 네, 선영 씨 말도 안 하고 당신한테 물어보라고만 하고. 당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요? 난 당신 남편이잖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을 제일 잘 알잖아.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겠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 줄 알아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나 당신 속였다고! 진택의 믿음이 수연의 양심을 찌르게 되고 한없이 착한 남편에게 정말 못할 짓이라 생각이 든 수연은 당신 정말... 우리 이혼해요. 이혼을 선언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아요. 마리 데리고 나가서. 진택은 영문도 모른 채 이혼을 당하게 생겼고 나가서 살게요. 떠나간 수연을 잡기 위해 전화를 해보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황.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가요. 마리한테는 내가 얘기할게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혼이라니.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아, 정말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소식을 접한 마리가 찾아가 엄마를 말리지만 엄마가 정말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또다시 이기심에 멋대로 결정을 한 수연. 엄마 그동안 필승이 존재 아빠한테 숨기고 사는 거 너무 많이 힘들었어. 아빠 아무것도 모르잖아. 엄마 내가 더 조심할게. 그러니까 엄마 이혼하지 마. 아빠 정말 큰 상처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기 전에 엄마가 멀리 떠나는 게 맞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랑 아빠 생각은 안 해? 엄마 이혼하면 난 어떡해? 난 누구랑 살아? 그리고 아빠는? 아빠는 엄마밖에 모르잖아. 그냥 엄마랑 같이 멀리 떠나서 살까? 싫어. 내가 왜 떠나? 엄마가 왜 나랑 아빠 사이를 찢어놔? 엄마 왜 이렇게 나빠? 알았어. 엄마는 엄마 맘대로 해. 그 대신 나도 내 맘대로 살 거니까 후회하지 마. 엄마의 기심에 상처받은 마리는 어딘가로 떠나버리고. 마리야. 그 시각 공항엔 새로운 파고를 불러일으킬.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정한 냄새 정말 오랜만이네. 불길한 뉴페이스가 등장하는데 애교의 전 애인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는 월세 맛집 필승 내려오는 뉴페이스 진상구. 한편 공진택 회장은 수연이 있는 호텔을 찾아와서 그녀를 붙잡는데. 당신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랑 살기 싫어졌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때 고모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오고. 마리가 없어졌다고요? 말없이 집을 나간 마리. 수연은 염치불구하고 필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고감독, 혹시 우리 마리한테 연락 없었어? 마리가 없어졌어. 메모만 남기고 가출했어. 그 시각 마리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탈선. 28살의 첫 클럽 가보기를 시천 중이었는데. 오마리, 일단 가자. 나가서 얘기해. 필승과 수연에 의해 빠르게 검거됩니다. 마리야, 공마리! 너 진짜 왜 이래? 너 술도 마셨어? 어, 나 술 마셨어. 왜? 난 마시면 안 돼? 나 28살이야.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술 마셔도 되지. 너 진짜 엄마한테 한 대 맞아볼래? 한 대 맞을 사람은 엄마 아니야? 엄마는 오빠도 버리고 이제 나도 버리고 엄마 마음대로 살잖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하고 싶어 다 하고 살 거라고. 공마리, 너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필승은 오빠로서 쓴소리를 하고. 전화도 꺼놓고 지금 몇 사람이 널 찾아다닌 줄 알아? 그래 놓고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런 필승이 서운한 말이. 누가 잘했대요? 오빠는 내 마음 몰라. 나는 세상에서 날 지켜줄 사람이 엄마랑 아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 난 어떻게 살아? 오빠는 똑똑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만 난 아니라고. 나는 엄마랑 아빠 없으면 혼자서도 못 산다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이었기에 부모의 이혼이 더 큰 공포로 찾아왔던 것. 대표님, 지금 우리 꼴을 봐요. 나도 당신을 원망하고 마리도 당신을 원망하고. 이게 대표님이 원하던 거예요? 필승을 버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사정 있다고 힘들다고 나 버리고 지금은 또 알량한 양심 때문에 힘들다고 말이 버리고. 그녀의 이기심에 일침을 가합니다. 버림받은 기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대표님은 죽었다 깨도 모를 거예요. 자라오는 내내 업둥이라며 받아오던 무시와 차별들. 나 하나 버렸으면 됐지 마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요. 나 마리 상처받는 거 못 봐요. 적어도 동생만큼은 그 아픔이 없길 바라며 얘기하고. 미안해 필수가. 오빠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 울잖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가장 쉬운 길을 택해왔던 수연. 필승의 말을 들은 수연은 크게 반성하고. 미안해 마리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말썽구려서 내가 미안해. 다행히 마리와 수연은 화해를 하는 듯 보였지만 필승은 그곳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느낍니다. 한바탕 이혼소동을 벌이고 다시 집에 돌아온 수연. 그녀의 기행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수연을 사랑하는 공진택. 오빠,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이혼 안 한대요. 다시는 사고 안 칠게요. 약속. 필승 덕분에 이혼은 취소가 되고 갑작스런 지영 할머니의 호출로 인해 할머니, 하세요. 할머니를 서울 구경 시켜드리기로 한 필승. 아, 할머니. 나 할머니랑 친구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친구요? 아유 할머니, 내가 할머니 혼자만 어떻게 보내. 그럼 지영씨도 같이 가던가요?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보호자의 명분으로 함께 데이트에 참여.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자신을 거둬둔 고마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필승에게 지영은 감동받으며 그간 있던 앙금이 모두 녹아내리죠. 감독님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지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로 감사하고만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필승. 그런데 필승의 폰에 충격적인 문자가 오는데. 감독님 오늘 참말로 고마웠어요. 지는 감독님이 좋아요. I love you. 헤어진 지영에게서 I love you가 옵니다. 사실 이건 사랑의 큐피트 지영 할머니의 소행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영에게 도착한 답장. 지영씨 저도 I love you. 응? 아 이게 뭐야? 아까 감독님이 왜 나한테 알려보라고 하는겨? 할머니 덕에 꽁꽁 얼어있던 두 사람 사이가 조금 부드러워지죠. 이게 뭐야?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보냈지! 감독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장난친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급히 변명은 하지만 난 그냥 오해할랍니다. 달달한 피승과 돌아와는 달리 불편해 보이는 공진단. 진단은 APB그룹의 승계를 받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와 다시 억지로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고 진단의 눈앞에 보이는 여자는 박도라입니다. 다시 돌아온 도라를 보자 화색이 도는데. 진단씨 이거 어때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망상이었죠. 그래요? 그럼 저 하나만 더 입어볼게요. 그 누구와 함께 있어도 머릿속엔 온통 도라뿐인 진단.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진단은 또 술을 먹고 지영을 찾아가고. 야, 얘 봐라 진짜. 아니 공대표. 아 그러니까 지영 씨 좀 불러달라고. 어머나 뭐야? 나랑 도라랑 같이 사는 것까지 알아? 어머나 이 인간이 내 뒷주사한 거야? 아니면 지영이? 이 밤에 왜 우리 지영이를 불러달라고 하냐고요. 혹시 뭐 둘이 아는 사이예요? 백미자는 진단이 아직도 도라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죠. 대표, 아 박도라 죽고 나서 가슴에 한이 맺힌 것 같아. 아직도 도라를 못 잊겠어. 근데 지영 씨를 만나잖아? 그럼 도라랑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나 지영 씨 여러 번 만났어. 늦은 밤 백미자는 공진단의 말들이 잊히지 않았고 다행히 이번엔 지영을 지킬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라를 아직도 못 잊었다고? 앞으로 지영이 단속 어떻게든 잘해야지. 지영이가 도라인 거 저놈이 알았다간 큰일 나겠어. 그런데 다음날. 어이 백미자! 빚쟁이들에게 딱 걸리는 미자. 돈을 구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데 우리... 그 시각 지영은 나 제아제 얼굴 망가뜨리고 싶어. 그럼 나를 한번 쳐다볼까? 열심히 드라마 촬영 중이었죠. 오케이! 좋아요!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우로서 커리어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는 지영에게 이번에도 엄마로 인해 백미자! 그늘이 드리우고. 와 많이 피곤하네. 뭐야? 여기 이주 찍어요. 이게 뭔데 이게? 신체 포기각서. 결국 빚을 갚지 못한 미자는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게 되고. 아, 어떡해,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된 지영. 근데 장기 떼기 전에 돈 갚으면 없던 일로 해줄게. 어김없이 돈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공진단의 사무실. 염치라는 게 없는 백미자. 그래, 백 대표가 필요한 돈이 정확히 얼마예요? 우와, 징하다 진짜. 아우. 그래? 어? 나 좀 살려줘. 그냥 죽어. 그렇게 이번에도 같은 시술을 반복하는 미자. 백 대표랑 같이 살고 있는 백 대표 배우 김지영 나한테 오게 해요. 아니 이거 드라마 1편부터 다시 본 느낌 드는데. 한편 수연이의 계속된 비밀들로 인해 1편 다심 공 회장의 마음속에도 아내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는데, 심지어 다음날 마리아 필승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 오빠도 여기 묻었다. 어? 이사 잘한다.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어, 구사장 조용히 좀 알아볼 게 있어. 나 우리 큰딸 만삭이었을 때 수연이도 만삭이었거든. 뭐라고? 너 큰딸 가져서 만삭이었을 때 수연이도 만삭이었다고? 한편 동창에게 수연이 말이 전에 임신했던 사실을 듣게 된 애교는 얼마 전 수연의 방에서 필승의 아기 때 사진이 있던 걸 떠올리곤. 필승네 집에 잠입 후 필승의 칫솔을 훔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쉬워? 같은 시각 공진택 역시 아내의 뒷조사 결과를 알게 되는데. 알았어, 계속 좀 알아봐줘. 그럼에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애교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해 모자 관계가 들통납니다. 장수연과 고필승이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 공회장! 공회장! 마리 엄마! 마리 엄마 당장 내쫓아! 다녀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씨가족 사람들은 공회장! 공회장! 수연을 내쫓게 되죠. 장수연! 고필승이 이 당신 아들 맞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누가 뭐라 해도 진택만큼은 아내를 믿었지만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크게 돌아왔고, 이젠 돌아갈 수 없는 화목한 시절을 담은 액자에 괜한 분풀이를 합니다. 소리를 들은 마리가 찾아와 따져묻지만, 엄마 내쫓지 마! 나도 엄마한테 필승오빠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엄마가 용서가 안 됐어. 너무 미웠어. 마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말해, 너도 알고 있었어? 공진택은 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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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래서 말을 못했대. 같이 이 아빠를 속인 거야? 아니야, 아빠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화낼까 봐.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럼 난 엄마랑 살 거야. 엄마한테 갈 거야. 여주 때 김필사! 한편 돈을 구한 미자. 입금 확인했지? 결국 공진단과의 더러운 거래에 응한 듯 보였고, 5억의 대가는 또 지영이었죠. 돌아왔을 때도 지금도 엄마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짜증나 진짜. 지영아 고마워. 우리 할머니 좀 잘 부탁해요.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 지영씨, 지영씨 이제 내 여자친구예요? 아우 더러워. 알죠? 돈으로 마음을 빼앗은 진단. 예, 조심히 가세요. 진단은 아주 싱글벙글 신났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보내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그래요 김지영, 이제부터 공진단 대표님은 내 남자친구요. 우리 동생 구해준 아주 아주 고마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저 사람을 참말로 좋아해야 해요. 알았지 김지영? 미자의 빚이 또 지영에게 힘든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다음날 수연은 공진택 회장에게 사과를 하러 가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 난 지금까지 당신을 믿었어. 당신만 사랑했어. 다른 남자의 애를 가슴에 품고서 그 애를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내 곁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야. 이제 내 앞에서 눈물 흘려도 아무 소용없어. 공 회장의 마음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수연의 사정을 다 들어도 결코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어 보였죠. 당신 절대로 용서. 아예 좀 해주세요. 절대. 뭐든. 아예 좀 평화롭게 갑시다. 당신 뜻에 따를게요. 뭐든. 공 회장의 뜻은 촬영장 폐쇄였고. 자, 오늘부로 고필승 감독은 해고됐습니다. 에?
감독 교체하고 그 이후에 촬영 재개되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꽃필승 감독, 고고엔터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당신이 빠지기 전까지 촬영은 못합니다. 내일 모레가 첫 방송인데 갑자기 감독을 교체한다니. 촬영장을 힘으로 막고 어? 지금 어디서 무식하게 쌍팔리도 수법을 써?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요. 대체 대표님 어디 계세요? 고필승 감독님이 장수현 대표님 숨겨놓은 아들이래요. 필승의 출생의 비밀은 모두에게 알려지게 네? 되고. 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고필승 감독님한테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밝혀져서 대표님 쓰러지고 대표님 조만간에 이혼당하고 대표 자리에서 잘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촬영 접습니다. 네.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 일정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감독, 우린 다 고감독 편이야. 기운내. 공진대 회장한테 전해. 나 고감독 교체되면 글 안 쓴다고. 고필승 감독님 화이팅! 그럼에도 필승의 동료들은 모두 필승의 편이었는데. 화이팅! 가자! 상구씨? 그 시각 이 판을 흔들 것 같은 상구씨의 등장. 잠깐만, 이거 공진단 아빠 아니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드라마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고 드라마 촬영 스태프와 배우들은 대표님이랑 작가님도요?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죠.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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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 포스를 풍기며 나타난 공진단은 시위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저것들부터 치워. 결국 무력을 행사하는데 그때 부상을 입는 지영. 지영씨! 지영씨! 라이징 스타가 기업의 무력 행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대서 특필감이었고 이 소식은 공진택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방송을 앞두고 촬영 말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촬영 현장을 폐쇄합니까? 고필승 감독님이 아니라면 절대 촬영 못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다친 배우가 있어서 기사가 더 많이 났습니다. 배우가 다쳤다고? 기자들이 이 기사를 마구 다루면서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 업체에 얘기해서 사람은 건들지 말라고 해. 심지어 시위자 중에 이건 뭐야? 수연도 포착되고 이 사람도 시위에 가담했다고? 회장님이랑 사모님이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고 SNS상에 APP 그룹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독을 멋대로 교체하려다가 불매운동과 주가 폭락까지 겪게 됩니다. 아싸! 얼마 뒤 가뜩이나 머리 아픈 공 회장에게 필승의 아버지가 찾아오고. 아니, 필승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요. 정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권력, 돈, 그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까? 약한 사람 짓밟는 데 쓰는 거냐고! 오랜만에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한 현철. 아니, 처음인가? 현철의 일침은 공 회장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촬영장 폐쇄가 철회됐어요! 이제 촬영해도 된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고감독 해임은요? 감독님 해임도 철회됐습니다! 필승 아버지의 진심은 통했고 그 덕에 한 고비를 넘기게 된 고고엔터. 제가 장미의 집! 여러분이 가자! 장미의 집! 나자! 장미의 집! 나자!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권리를 찾아낸 동료들에게 필승이 회식을 쏘고 마음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필승을 지키기 위해 같이 힘을 낸 지영에게 선영도 마음이 가는 듯 보였죠. 지영씨, 많이 먹어요.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아니, 얼른 먹어. 고마워요. 그렇게 서로 간의 앙금도 풀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와중 지영 씨 어디에요? 공진단의 호출이 옵니다. 지영은 군말 없이 진단에게 가야 하는 상황.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필승이 따라 나서고. 지영 씨 정말 괜찮아요? 식구들이랑은 다 잘 지내는 거죠? 다른 문제 없는 거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있다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5억이라는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지는 괜찮아요. 이번에도 그저 괜찮답니다. 지영 씨는 도란데 지영 씨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바라만 봐야 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지영에게 나 언제까지 밀어낼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영원히 밀어낼 거예요? 이젠 편하게 돌아달라 돌려 말하고. 그런 필승을 보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기 감독님. 그래요, 얘기해요.
지영 씨 무슨 일이 있는 거 맞죠? 순간 모든 가족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요. 그렇지 먼저 가볼게요. 눈물을 삼키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보려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심히 들어가요. 그렇게 네. 불편한 데이트가 마무리되고 집에 가는 길 지영씨는 내 편? 오케이? 예. 이 불편한 현장을 필승이 목격합니다. 지영씨, 지영씨가 왜 공대표랑 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더니 급한 일이 공대표 만나는 거였어요? 지영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예. 지영씨가 공대표를 왜 만나요? 공대표님이랑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제 공대표님 제 남자친구예요. 이제부터 늦은 시간에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현장에서 뵐게요. 지영의 기억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왔던 필승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날이 밝자 필승은 다시 지영을 찾아오는데 그 모습을 본 미자가 말을 겁니다. 호감독 나랑 얘기 좀 해. 지영씨 공대표 만나는 거 백 대표님이 시킨 거죠? 전국을 찌릅니다. 지난번에는 나이트클럽 보내더니 이번에는 뭐 때문에 지영씨 공대표한테 보낸 거예요? 혹시 공대표한테 돈 받았어요? 돈? 아, 돈이라니 무슨 돈? 아. 돈 때문 아니면 지영씨가 이럴 이유 없어요. 아니 그게 뭐 때문이든 고 감독이 무슨 권리로 이거 지금 따지고 있냐고. 지영이랑 무슨 사이라고. 설마 감독이 여배우한테 흑심 있어서 이러는 거야? 이거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는 지영을 구제하는데 필승이 썼던 5천만 원을 갚는 미자. 고 감독이 나이트클럽에 물어준 5천만 원이야. 계산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지영이 흔들지 마. 분명히 나 갚았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이혼 서류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한편 지영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실에 진단이 들이닥치고 오늘부로 고고인터 대표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수연을 해임시킵니다. 해고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이사회에서 장수연 대표님 해임이 결정났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기 고고인터는 제가 임시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나가주시죠. 내가 여러 사정 때문에 드라마 장미의 집을 그냥 하라고 했지만 그 작품 끝나면 나 고고엔터 폐업시킬 거야. 그래서 그동안만 진단이를 임시대표로 앉혔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봐. 약속대로 이혼할 준비나 하고.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당신 계속 이러면 나 절대 당신 조건 받아들일 수 없어! 뭐야? 당신 양심이란 게 있는 거야? 내가 당신 가만둘 줄 알아! 그 사람은 결국 언성이 높아지는데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해! 마리아! 이 모습을 본 마리는 패닉이 옵니다. 마리의 증세는 점점 심해져가고 엄마도 필승도 만날 수 없자 그 누구도 진정시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우리 마리가? 그래, 공 회장이 너 빨리 오래. 마리 큰일 났어. 알았어, 지금 갈게. 결국 급하게 수연이 찾아와 간신히 잠에 들긴 하지만 이 마리양처럼 큰 사고의 고통이나 힘들었던 순간들, 그런 외상을 겪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마리양도 뭔가 스트레스나 충격 같은 걸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리야, 이거 봐봐.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다 사왔어. 저 봐봐, 마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응? 아, 마리야, 이거 커스터드 푸딩 좀 먹을까? 하지만 아니면 딸기 케이크 먹을래? 응? 트라우마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는 마리. 마리야, 너 뭐라도 먹어야지. 너 정말 큰일 나. 응? 아빠 나가. 아빠 나한테 병원 가라고 할 거면 아빠 나가. 아빠 미워. 알았어, 알았어, 마리야. 아니야. 진정해. 병원 안 갈 거야. 병원 안 갈 거야. 알았지? 나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오라고 하면 안 돼? 공회장은 수연의 아들인 필승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마음이 아파서 물도 못 먹는 상황. 마리를 살리기 위해 필승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마리가 많이 아프네. 우리 마리가 자네를 찾아. 여기 어떻게 하면 와줄 수 없겠나. 부탁하네. 마리야, 나왔어. 마리 자. 다행히 필승의 음성을 듣자 눈을 뜨는 마리. 마리야, 나 알아보겠어? 꿈꾸고 있나 봐. 내 앞에 필승이 오빠가 있어. 마리야, 꿈 아니야. 필승이 오빠가 너 보러 왔어. 아이,
여기가 여기가 너무 아파.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어? 막 꽉 막힌 것 같고. 밥 먹고 바로 누워서 그래? 오늘도 못 먹겠어. 나는 네가 이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어. 오빠가 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해서 말이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진짜? 지난번에 같이 먹었던 거? 나 오빠가 사온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마리야, 잠깐만. 너 지금 물 한 모금도 안 먹어서 차가운 거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어. 물 한 모금 마시고 먹자. 응? 필승을 보자 마음의 병이 눈 녹듯 사라진 마리는. 마리야, 너 지금 물 마셨어? 물이 넘어갔어? 응. 그럼 자, 물 한 모금만 더 마셔보자. 응? 상태가 점점 호전됩니다. 마리야, 고맙다. 고마워. 나 이제 아이스크림 주라. 고감독,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좀 심했어. 사과할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공회장은 그간 있던 일들을 사과하고 필승을 다시 보게 됩니다. 혹시 마리 일로 제가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마리 회복될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감독, 고마워. 한편 공진단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작품 대본에다 풀고 있었고, 이 팔신에 비 오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여기 비 안 와도 되잖아. 어? 아니 살수차 부르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걸 왜 불러? 아우 진짜 공진상 저거. MBC는 이거 하나 찍는데 무슨 제주도를 가? 미쳤어? 이거 돈이 다 얼만데? 촬영 핑계대고 놀러 가는 건 뭐야? 임시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 월권을 행사하는 진단. 하지만 공진단의 웃음은 얼마 가지 못했고. 아니 대본 집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예술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이렇게나 짓밟고 회장님께서도 예술을 돈과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가가 직접 공진택을 찾아가 폭로합니다. 김 작가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아주 자기 세상인 줄 아는 공진단은 진택에게 호출당하고. 너 뭐하는 놈이야?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세요, 형? 네가 대체 어떻게 했기에 김호경 작가가 여기까지 찾아와? 김호경 작가요? 다른 말 할 거 없고 넌 오늘부로 고고엔트에서 빠져. 형! 공진단의 작은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진단은 지영을 만나지만 지영은 데이트를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심지어 진단은 데이트 내내 재미도 없는 장난을 치고. 자, 어느 손가락이게요? 이거요. 지영 씨 천재네, 천재! 이런 게 뭐가 천재예요. 아무튼 지영 씨가 맞췄으니까 꿀밤을 때려요. 꿀밤요? 응, 지영 씨가 이겼으니까. 자, 어서요. 제발 주먹으로, 제발 주먹으로 쳐라! 터져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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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명만 행복한 데이트는 계속됩니다. 너는 기억을 잃어서 그때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나랑 공 대표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이 엄마 지영아,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죽어. 그래, 난 노력해야 해요. 대표님은 우리한테 은인이요, 은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데이트라는 지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필승. 저희 제 감독님 안 좋아하고 공 대표님 좋아하기로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필승은 뒤돌아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영하게 된 장미의 집은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는 초대박 작품이 됩니다. 심지어 APP그룹의 주가까지 덩달아 상한가를 찍게 만드는 기염을 토하자 이사회에선 고고엔터의 투자금을 더 올리고. 우리가 그동안 쓰던 광고비 홍보비보다 이 드라마 하나가 더 큰 광고 효과를 주고 있어요. 고고엔터에 더 투자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필승 감독이 대표가 되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심지어 필승이 대표로 추천되고 공회장은 필승을 호출해서 회장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그간 오해를 사과하고 고고엔터를 지원하겠다 밝히죠. 자네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해받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안 해도 될 고생도 참 많았고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자네를 고필승 감독으로 인정하기로 했어. 내가 자네를 고고엔터 정식 대표로 오늘자로 임명하려고 하네. 이젠 대표가 된 필승. 네?
드라마 하나가 우리 APP그룹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아가서 우리 APP그룹을 전 세계에 알려주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위상까지 높여주고 이런 성과라면 고고엔터 대표 자리 자네밖에 없지 않겠나. 갑작스레 찾아온 너무나 큰 책무에 필승은 가족들과 의견을 나누는데 공 회장이 너한테 고고엔터 대표 자리 맡아달라고 했다고? 이런 거 무조건 해! 해! 이거는 대박기회야 너한테. 무조건 해야 돼.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죠. 여보 나는 이번 제안 찬성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 필승이가 잘해서 상 받은 건데 내가 싫을 이유가 있나? 당연히 좋지. 아파트 찬성! 가족들은 이 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며 응원하고 때마침 고고엔터의 전 대표였던 수현에게서도 연락이 옵니다. 고고엔터 대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고감독이 적임자니까 부디 거절 말고 맡아줘. 이전 대표로서 진심으로 응원할게. 공 회장은 승승장구하는 필승의 기사를 마치 아들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지현은 공 회장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고 고고엔터 대표로 선임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왜 고마워? 선임은 내가 아니라 이사진들이 한 거야. 난 그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필승 감독 성과만 보고 대표직에 찬성을 한 거고. 마리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저도 그만 여기서 나갈게요. 수현은 이혼을 하겠다 밝히는데 주세요. 그런데 마리 아직 다 안 나왔잖아. 밤엔 당신 없으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나가겠다고? 머뭇거리던 공 회장은 당분간 더 있어. 말이 다 나올 때까지. 말이 핑계를 대며 수현에게 더 있어달라 합니다. 어, 나야 상구씨. 한편 애그는 상구와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 내일 보기로 했는데 고세를 못 참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어, 그리고 너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거 한번 봐.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진단이 잡지책 같은데 실린 거 그런 데서 오려낸 사진 같은데? 우리 그때 마지막으로 이별여행 갔었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별여행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두 사람 맞지? 설마 진단이? 제발 진단이! 혹시 내 아들 아니야? 어, 상구씨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때 모든 걸 듣게 된 진단 축하해! 진단아 과연 진단 또한 출생의 비밀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어딘가 깊은 산속 무언가에 홀린 듯 산길을 걷는 지영. 깊은 생각에 잠긴 지영의 머릿속엔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드디어 지영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이 드라마는 사이다의 연속입니다. 자 기억하자 지영아. 네 연인은 필승이고 어? 백미자와 공진다는 원수다. 그냥 개쓰레기다. 오빠는 나의 별, 나는 오빠의 달.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 나 이거 몇 시간만 찍으면 20억 벌어. 오빠가 그 돈 줄 수 있냐고. 후회를 해도 내가 아니까 오빠 20억 없으면 입 닥치고 가라고! 이제 다 알았어. 이젠 지영이 아니라 도라로 돌아올 시간. 지영씨! 지영씨! 도라와 필승의 이야기는 미녀와 순정남은 KBS2에서 8월 10일 11일 저녁 7시 55분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신작 드라마 영화 빨리 보기는 고몽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제발!